중계대상 문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 뭐 가장 중요하게 시험 문제가 꼭, 자, 우리 490페이지에 보시면 2번. 자, 1번이 용어고 이제 2번이 바로 좌 뒤에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가 바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2번에 중계대상을, 자, 형태도 이제 우리가 거의 예상했던 거 간단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나 먼저 중계대상을. 자, 먼저 첫 번째는 법에 몇 개요? 두 개. 자, 3번에는 그 밖에. 그랬으니까 요거 이제 시행령으로 떠넘겨 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토지. 정말 토지가 아예 없으면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토지. 토지가 가장 중요한 물건이 될 거고요. 첫 번째 중개사물은 토지. 그럼 이제 토지의 성격을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그냥 뭐 시험 문제에는 뭐 대토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 토지. 자, 두 번째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뭐라고요? 건물. 자, 건물도 따로. 자, 토지 위에 있는 건물도 따로 중개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거의 뭐 되는 게 없어서 나중에 명인방법 같은 수모 이 정도 위에는 되는 게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그냥 토지 건물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자, 시행령. 예, 요거 중개 잘 안 하는 것들은 시행령으로 아예 떠넘겨 놨습니다. 그 법에만 이제 중개사물이 있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도 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임목. 자, 임목은 수목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뭐까지 된 나무? 등기. 등기가 반드시 된 나무로 뭐라고 합니까? 임목. 뭐, 개론에서도 뭐, 수목, 임목. 이런 소리는 많이 할 겁니다. 뭐, 민법에서도 명인반 목같주 수목.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바로 임목. 자, 임목은 등기까지 한 나무, 등기까지 된 나무가 바로 임목입니다. 수목하고는 완전 달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떨어져. 임목이 되면 토지 따로, 임목 따로 중개가 가능합니다. 임목도 중개사물 될 수가 있습니다. 매매냐, 임대차냐, 뭐 여기 이제 임대차는 하기 어렵겠지만 매매 등으로 임목도 얼마든지 임목도 팔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임목. 그다음 세 번째 이제 2번 보실까요?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 자, 그냥 한꺼번에 써놨지만 이렇게 다섯 개. 요게 이제 중개대상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뭐 중개사물의 의미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중개대상물, 중개사물 삼는 물건. 여기 이제 우리 개업 공인사만 할 수가 있지. 자,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을 얻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만 한다고요? 개업 공인주사가. 그게 이제 중개대상물. 자, 의의라고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까지 뭐 나올 건 아예 없고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2번의 토지. 자, 첫 번째가 토지. 토지는 연속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쪽에다가 등록부터 먼저 한 다음에 뭐까지 됐나. 바로 토지. 등기까지 된. 여기도 이제 토지는 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된 토지. 여기도 중개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일본에서도 아마 이제 개론에서도 막 그림으로 나올 겁니다. 위아래 모두 미친다. 자, 뭐 지표면만 하나는 게 아니라 위아래도 모두. 자, 모두 미치는 게 바로 토지 소유권의 범위. 대신에 무한대는 아니다. 자, 무한대는 아니고 자, 일정한 자, 범위 안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바로 토지. 간단해 보셔야 됩니다. 뭐 필러스 거리대나 쭉 나올 거고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광물, 요 광물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광물, 광물은 누구 겁니까? 국가 거. 자, 이건 개인들의 소유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내 땅 밑에 광물 수도 그건 누구 거라고요? 국가 거. 국가 거라고 아예 정해놨습니다. 이거는 민법에도 나와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두 번째 줄에 저 끝에 가시면 광물, 하여튼 광물,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 X입니다. 국가한테 팔어. 국가한테 돈 받어. 라고 기억을 꺼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뒤로 한번 옮겨보시고요. 자, 뒤에서 이제 16페이지에서 정말 이제 중요한 우리 시험 문제에서 꼭 나오는 뭐 작년에도 역시 나왔고 그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아주 매년 연례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자, 대토권. 자, 토지로 대신한다는 대토권. 자, 지금은 조금 용어가 좀 어려울 겁니다. 대토권은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택지 개발 지구 내에서 대토권. 이런 것들은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로 대신하겠다. 그게 바로 대토권. 대토권은 중개대상물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상황이 아주 좋아지니까 막 도시적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토권을 중개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투기. 자, 국가가 좀 때려잡으려고 난리가 나는 게 바로 투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기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으니까 대토권은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여튼 이유는 안 물어볼 건데 대토권은 중개상이 아니다. 이게 꼭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면 시험장에 나와 있을 거다. 대토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을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4번 뭐 이런 거 의외로 잘 안 나오긴 한데 무주 아까 광무라고 똑같습니다. 주인이 없다는 무주의 토지 이것도 누구 걸까요? 국가 거. 자, 국가기 아니면은 개인들이 막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분쟁이 심해질 거니까 무주, 주인이 없다는 한 여의도 면적의 10배 정도는 전국적으로 주인이 없는 토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시효취득 대상으로 되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국가가 관리하고 있어. 네가 점유해봐야 20년 점유해봐야 소유권 안 줘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점유 대상으로 삼을 생각도 아예 하지를 아예 마시라는 겁니다. 뭐 용도 폐지가 되건 안 되건 무주의 토지는 그냥 국가 거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공유수면 그냥 하천입니다. 하천. 하천도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하천 갖고 뭐 하려고입니다. 하천도 중개상은 아니다. 자, 써먹을 수가 아예 없잖아요. 그냥 하천은 감상용입니다. 바다, 하천. 뭐 빈지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는 중개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개론에서도 용어정의가 나올 건데 중개상에 해당하지 않아. 자, 4번 접했다가 무주의 토지 중개 X. 그 다음에 공유수면도 중개 X. 아주 뭐 하천 같은 거 매립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았을 때 자, 그럼 이제 상인한테 수익권 인정되지만 그냥 하천 남았을 때는 중개상이 아니다. 되냐 안 되냐 꼭 물어보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건축물. 자, 토지하고 건축물에서 거의 시험 문제 다 내다시피 할 정도니까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쭉 내려와서 5번. 자, 우리 미등기. 자,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돼요. 자,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중개 대상은 가능. 나중에 뭐 등기하면 되니까 중개상으로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중개상 해당한다. 해당한다고 먼저 보셔야 됩니다. 무허가. 미등기도 중개 대상물.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제일 아래 나오죠. 미등기. 그리고 무허가 건물. 중개된다고 중개 5. 등기하면 되고 허가받으면 되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중개상은 된다.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17페이지에서 이제 요즘은 이제 한 2년 정도 조금 이제 분양권 입주권을 조금 뜸하게 안 냈었는데 매년 올해 뭐 세차장 구조물이나 대토권 이런 것들보다 더 시험 문제 자주 나왔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나올 거다 생각을 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여섯 번째에서 동이나 호수가 정해진 분양권. 이 분양권은 중개가 될까 안 될까요? 자, 이미 동, 몇 동, 몇 동, 호수가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중개가 된다, 된다? 된다. 그러니까 장래 건물도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제 민법에서도 나올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있는 건물 말고 자, 분양, 동, 호수가 정해진 사업주체하고 다 계약이 체결됐다는 겁니다. 동, 호수가 정해진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여기 된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된다. 자,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에서 딱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가로 있네요. 분양권. 자, 분양권 꼭 밑줄에 넣으시고 중개 5, 장례 건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몇 동, 몇 동. 분양권 중개한다고 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 자, 건물값으로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판례 쪽에서 자 1번은 그냥 동호수 정해진 다시 분양권 설명하고 있으니까 된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 2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입주권. 입주권은 청약 저축이나 청약 예금. 우리 재건축 재개발에서 그 입주권하고 좀 다릅니다. 입주권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입주권에 해당됩니다.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아직은 당첨도 안 됐고 통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세 번째 줄에 꼭 중간 넘어가서 입주권 꼭 박스 좀 해놓으시고요. 자, 중개 X 저기 분양권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분양권. 자, 이번도 분양권입니다. 걔는 중개 5. 확실한 건물이라서 문제 없는데 통장만 가지고 있지 동호수도 안 정해져 있고 당첨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거니까 여기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자, 꼭 그 정도만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3번 같은 것도 거의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동호수 얘기 나오고 자, 조금 어려운 판례가 이제 4번인데 여기도 분양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예 입주권하고 말고 분양권하고 가까워지니까 가능하다. 이건 나중에도 볼 거고요. 그리고 5번 요 세자장 구조물은 정말 이제 매년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아마 어디도 가보면 시험장이 또 나와 있을 겁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에 해당하지. 세차장 구조물,
얘는 뭐 기둥도 없고, 벽도 뭐 제대로 없고, 지붕도 제대로 없고, 천막으로 이렇게 둘러져 쌓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건물이라고 하긴 야곱입니다.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죽으라고 중개하시면 나중에 보수받을 때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차장 구조물. 한번 이제 두 번째 줄에 중간 바로 넘어가면 세차장 구조물 나옵니다. 일단 매년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와. 대토권 세차장 구조물. 정말 매년 아주 연례행사로 꼭 나와요. 기억의 니온에 꼭 나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은 아주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이제 이게 이제 권리금입니다. 요 문장도 시험 문제. 자, 5번, 6번은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년 자주 나와. 저기 1번, 2번하고 5번, 6번. 자, 여기서 그냥 시험 문제 그냥 다 구성됩니다. 여섯 번째, 영업용 건물의 영업 시설, 그리고 비품. 우리 보통 상가 쪽에서는 거기 뭐 밥상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의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막냉장고 있을 건데, 이런 유형물이나, 그 다음에 거래처. 단골 손님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통으로 넘길 겁니다. 여기 이제 권리금입니다. 이런 것도 중개상에 들어가겠냐. 막 사람도 섞여져 있고, 그리고 시설도 섞여져 있고, 이게 부동산이냐, 그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상의 노하우. 이런 문장이 길면은 두 개를 떼가지고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점포 위치, 먹이 좋아서. 이런 소리입니다.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뒤로 보면 나와 있으니까 바로 권리금 크게 받고 나갈 겁니다. 막 심하면 몇 억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영업상의 이점 등. 여기에 무형. 부동산은 무형이 아니잖아요. 무형의 재산적인 가치. 이게 한마디로 권리금입니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건 정말 아주 중요한 5번, 6번. 둘 다 나란히 매년 시험 문제 나올 정도니까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형체도 없습니다. 형체도 없는 아예 부동산이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중개상은 아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알아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아서 정리를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토지의 정착물. 쭉 내려와서 중간중간에 뭐 박스도 뭐 크게 볼만한 건 아예 없을 정도고요. 그 다음에 쭉 와서 2번 명인 방법을 갖춘. 자, 그리고 수우모. 여기는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끼 둘러놓고 소유권자 누구다. 자,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 될 수 있다 없다. 그죠? 여기는 등기된 나무나 다름없습니다. 자, 내용을 안 물어보니까 중개 55. 자, 2번 옆에 명인 방법 같은 수우모. 그래도 괜찮고 수목의 집단이라고 해도 괜찮고 중개가 된다, 된다, 된다. 그러니까 수목은 안 되는데 명인 방법을 갖췄으니까. 이목에 가까우니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내용은 절대 안 물어봅니다. 중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개 오, 중개가 가능하다. 뭐 명인법도 민법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19페이지 와보실까요? 그리고 그 명인방법 아래쪽에 미분리 과실. 근데 나무에서 따지 않는 열매를 미분리, 분리하지 않는 그런 나무 열매를 과실. 뭐 잘못됐다는 그 과실 아니라 나무 열매. 그죠? 나무 열매인데, 요 나무 열매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나무는 되는데,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는 안 된다. 이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수, 목은 됐었는데,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중개 X. 옆에다가 중개 X. 내용은 안 물어보는데, 되게 안 되게 물어봅니다. 농작물. 올해 농작물 같은 거 막 민법에서도, 개론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농작물. 자, 성숙 단계 이르러야 됩니다.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경작을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누구 거라고요? 경작자. 경작자입니다. 경작자 소유. 자, 소유권은 경작자한테 인정되는데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우리 법령에서는 중개되냐고 안 되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농작물 옆에다가 중개 X. 그러니까 소유권까지는 인정되는데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입니다. 얘가 토지냐고 건물이냐고 나무 정도 되냐고 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중개상이 아니다.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의 임목입니다. 수목에서 출발해서 뭐까지 했을 때 등기까지 된 나무. 등기까지 된 나무를 뭐라고요? 임목. 그래서 이제 임목 2번의 독립성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제 토지하고 뭐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나무 따로, 아까 건물 따로 그런 것처럼 나무 따로, 토지 따로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이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안 물어보고요. 시군 구청에다가 등록부터 먼저 하고, 그럼 이제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도 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세법에서 배우고,
자, 우리 세법에서는 금액 얼마게 이렇게 가끔씩은 물어봅니다. 요율 뭐 0.2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볼 겁니다. 0.2%입니다. 1억이면 2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부가세도 같이 내야 돼요. 뭐 0.04 이러면서 이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내용은 이제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요. 시군 구에 가서 등록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자 4번 이제 이렇게 등기까지 해놓으니까 임목에도 임목 등기상 증명서가 만들어져요. 거기도 표제부, 갑구, 을구 다 떠들어보면 나온다는 겁니다. 나무 소유권자는 누구? 또 나무를 담보로 해서 저장권을 설정했는지 그거 다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등기상 증명서 갑구 을구를 통해서 임목의 소유권자를 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자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안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산의 단체니까 토지, 그리고 건물, 그리고 기계, 기구. 거의 요즘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은 모두 한꺼번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단체. 재산의 단체면 단체니까 뗄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안 된다. 자, 우리 자꾸 시험 문제가 공장재단도, 광업재단도 토지 건물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공통한 소리 합니다.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떼는 순간 거래사고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장이 수십억요, 수백억, 수천억도 됩니다. 이 정도니까 대형사고 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2번에 나오죠. 그래서 공장재단. 그 소유권자가 몇 개라고 했다고요? 한 개. 자, 이런 식으로 한 개로만 거래를 해야 돼요. 자, 물론 이제 공장을 묶을 때는 한 개 외에도 여러 개 묶어서 하나로. 그렇게 묶어놓으면 절대로 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통으로 전체로 한꺼번에 꼭 묶을 수 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떼면은 안 돼. 저기 이제 한 개는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3번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3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세 번째 줄에 중간에 와도 괜찮습니다. 요즘 거의 안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한 후 몇 개월을 마치라고요? 10월. 저 10월을 꼭 바꿔볼 만한데 10개월 맞춰서 이건 법에 나와 있어서 10개월입니다. 왜요? 이런 게 아닙니다. 10월 이내에 무슨 등기 했을 때 저당권 설정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토지 건물을 먼저 하고 나서 그 후에 10개월을 맞춰서 저당권 설정 등기 했을 때 요즘 이제 아예 안 물어보다시피 하는데 중요해요. 10개월 맞춰서 저당권 설정 등기 하면은 공장재단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팔아야지. 이런 것도 확인 안 해보시고 그냥 파시면 등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해 우리가 거래사고 낸다고 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원리 똑같습니다.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법이 똑같대. 다 똑같으니까 원리가 같대. 자, 10개월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21페이지에 이제 확실하게 나왔죠. 몇 개라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한 개. 한 개로 정말 취급됩니다. 저 꼭대기 중요한 문장 나왔네요. 한 개로 취급. 절대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안 돼. 정말 절대 예외가 아예 하늘 두 쪽 나도 무조건 안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중개상이 되기 어려운 것들. 바로 이제 될 수 있냐 없냐.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제 안 되는 거 나왔네요. 내용도 보실 필요는 없고요. 국가 소유재산을 국유. 그럼 여기 세종청사처럼 국유, 국가 소유계입니다. 근데 시도도 있고 시군구도 있죠. 그럼 이제 지방은 공유 그럽니다. 자,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다 누구 겁니까? 국가 거.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토지나 건물은 중개재산으로 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거 뭐 뻔히 알 겁니다. 뭐 주민센터 팔아먹으실래요? 누가 사? 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아예 못 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봤었네요. 미채굴의 광물. 누구 거라고요? 국가 거. 자, 국가 거니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하천. 또 누구 거라고요? 국가 거. 하다 좋은 거는 국가 다 찜해놨습니다. 침 더럽게 발라갖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가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는 중개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돼. 규제가 좀 심하다 뿐이지 아무 문제가 없다. 나중에 다 배우게 됩니다. 그니까 요 4번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됩니다. 규제가 심해.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건물도 못 지를 수 있어 라고 심하긴 할 건데 되기는 된다. 나중에 그린벨트 배우실 건데 개발지 않고요. 개발도 금지된다는 건 아닙니다.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 그래서 이런 구역은 임야도 행위 제한이 아주 심해서 여기서는 중개가 안 된다는 게라 심해서 우리 개발 행위 같은 걸 못합니다.
그래도 중계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참어. 그리고 개발 구역도 가끔씩은 자주 풀린다는 겁니다. 요즘도 많이 풀어갖고 개발해라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계가 무조건 안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풀려요. 괜찮을 수 있어요. 입지가 좀 괜찮으면은 투자 대상으로 삼아도 괜찮습니다. 나도 저런 거 한번 사봐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나중에 우리 저 법령에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자세히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배울 거고 요 문장이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도 중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돼. 근데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부터 먼저 받아. 투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허가 받아. 막 면적도 주고 2년 써라 4년 써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다시 나올 겁니다. 작년도 좀 이상한 게 나왔었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군사기지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기도 중계가 여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돼요. 자, 군사기지다 보니까 군작전 수행할 때 문제가 된다고 개인들이 건물을 못 짓게 합니다. 그리고 지뢰밭이니까 함부로 도난하시면 큰일 나고 계십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허가 받아라. 외국인 보고는 허가 받아라. 그럴 때 또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하천 나왔네요.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토지 중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계는 가능하겠지만 일단 여기는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접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뭐 토지 그 다음에 도로예정지 뭐 수용은 되긴 하겠지만 먼저 살 수도 있으니까 중계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사도죠. 공도 말고 그 사도 옆에다가 국도 공도 이건 중계 X 그건 국가도로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사도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개인도로니까 개인땅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여기는 아예 없습니다. 중계 가능. 그러니까 4번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돼요. 1번부터 3번이 중계가 안 되고 4번은 되고 이거 이제 정리를 좀 잘하셔야 된다. 가끔 헷갈려가지고 4번도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남제 2번에 중갱의 가능성 아까 이제 우리가 좀 봤었던 거 거기 다 많이 나왔네요. 소유권이나 뭐 지상권 이런 거 되고 경매 공매 같은 것은 국가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안 되고 그 다음 제일 아래 상소 상속은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증여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걘 무상이라서 우리 중개사무소에 올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없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에 이제 정리가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바로 여기 이제 28회 때 문제인데 작년도 문제하고도 거의 유사했어요. 아마 올해도 가도 이런 박스 문제에다가 꼭 4개만 요 네 개만 주면서 중개대상에 포함되는 거 아닌 거 찾아봐. 요런 문제가 꼭 나올 만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보실까요? 뭐 요건 이제 아예 꼭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느 정도 돌고 나면 요런 거 아주 쉬울 겁니다. 일단 먼저 중개대상물의 문제 23페이지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보실 게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중개 못 하는 것들. 우리가 할 수가 아예 없는 것들은 뭘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피분양자가 피분양 분양을 받을 피분양자가 선정돼 이미 선정이 됐대요. 그럼 몇 동 몇 호 이런 소리겠죠. 그러니까 약간 동호수를 응용해 놨잖아요. 선정돼. 근데 이미 자 지어지는 거 아닌데 장차 건축돼. 뭐 3년 후에 아파트 새로 공사가 되면은 다 건축하잖아요. 입니다. 장차에 건축 때 뭐 재건축 재개발도 생각해 보면 아로게입니다. 장차 건축 때 특정의 건물 근데 건물이 이미 특정돼 있대요. 돼 있대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좀 애매할 건데 된다. 입주권하고 완전 다른 청약 저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당첨도 돼 있고 피분양자도 분양 받을 사람도 정해져 있고 갑한테 101호 을한테 201호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기업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럼 벌써 3번 5번은 답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걸 물어봤습니다. 자, 포함되니까 기업번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럼 벌써 1번 2번 4번 요 세 개는 벌써 답이 아니라고. 자,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건 들어가니까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자, 니은번 영업용 건물의 비품. 야, 비품은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권리금 권리금 안 되죠 게입니다. 그리고 디귿번 볼까요. 한 문장이 부족하니까 또 떼놨네요. 똑같은 문장인데 거래처 그 다음에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목이 좋으니까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그리고 무형물 부동산은 무형이냐고 게입니다. 가면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러니까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니은번 디귿번은 나란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니은번, 디귿번 들어가야 되겠다. 네, 3번, 5번을 보니까 둘 다 이거 볼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니은, 디귿 똑같이 들어가네. 그러면 5번, 5번처럼 니은번이 들어가면은 이게 정답. 아니면은 3번이 정답. 둘 중에 지금 정답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이놈의 대토권. 작년도 이제 세차단 구조비 나왔고,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 받을 수 있는 뭐, 대토권. 대토권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중에 조금 더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투기를 조장하니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제 거기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바로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중개대상물도 조금만 간단하게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내용이 나오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되냐 안 되냐. 요즘에는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형태를 약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페이지 한번 간단하게 이제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14페이지 이제 중개대상물. 세 번째 뭐 중개대상물 하다 무조건 나올 정도로 중개대상물. 뭐 용어하고 중개대상물. 저 뒤에 이제 490페이지에 작년도 문제가 예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1번에 용어. 자, 2번이 중개대상물. 순서도 거의 안 바꾸고 꼭 그런 식으로 매년 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이거 뭐 안 나올 수가 없다. 자, 문제가 한 개. 자, 특히 이제 정말 세차단 구조물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 그 다음에 대토권, 자, 이런 것들 위주로 거의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권리금, 아예 딱 문제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간단하게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정말 중요한 물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방송에도 정말 토지, 정말 땅이 있어야 땅땅거리고 살 겁니다. 바로 토지. 이 토지가 이제 바로 중개대상물, 가장 정말 중요할 겁니다. 자, 먼저 토지는 연속되어 있는 하나의 공간.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요거 쪼개갖고 막 지번 부여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막 1번 토지, 2번 토지, 막 3번 토지 쪼개서 여기 이제 4번 토지 해가지고 분리해서 조각조각 해가지고 토지를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막 100번, 100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놨을 건데, 자, 먼저 첫 번째는 자, 토지. 자, 토지는 먼저 뭐부터 먼저 한다고요? 자, 등록을, 자, 등기를 먼저 하는 거야? 등록. 등록을 먼저 해야 되나? 등록. 자, 등록은 어디서 할까요? 시나 그리고 군이나. 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저기 중앙에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세요? 시군 구청에 가서 등록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토지가 거의 대부분 개인의 토지는 다 등록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것처럼 등록이 안 돼 있는 토지가 여의도 면적 한 10배가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 자, 그런 토지는 아직은 등록이 아예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소유권자가 누군지 안 나와 있다. 그럼 다 누구 거라고요? 국가 거. 자, 국가 거니까 중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 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먼저 하고 나서, 자, 등록할 때 등록 면허서도 내야 되고, 그리고 요 시군 구청에 가가지고 세금 보지서가 있습니다. 그거 발급해서 거기 다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에다가 돈 내고 나서 등기를 신청하러 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는 시대입니다. 아, 등록부터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토지가 될 건 뭐 건물이 될 건 간에 등록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나중에 등기를 이렇게 절차를 거쳐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를 한다고요? 등기. 자, 등기. 자, 여기 이제 등기소. 자, 등기소. 자, 법원에서도 뭐 등기는 가능하고 근데 거의 대부분 출장소요. 등기소에 있을 거니까 등기소 가서 뭘 한다고요? 등기. 자,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뭐가 있습니까? 표제부. 이제 요건 다 배울 거고요. 표제부. 자, 표제부는 표시. 그래서 토지나 건물의 표시니까 소재 면적 등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저 토지는 이제 1번지 땅은 면적 얼마 이런 것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도에 저거 그려놨을 거고 그래서 이제 표시가 나왔을 겁니다. 표시. 그리고 이제 갑구. 자, 갑구에는 뭐만 나옵니까? 자,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갑질하잖아요. 소유권이 바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아까 사용 수익 완벽하다는 바로 소유권. 소유권자를 보려면 반드시 뭘 봐야 된다고요? 갑구. 뭐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아마 을구는, 을구에는 뭐가 있다고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자, 무슨 물건이라고? 제한물권. 아까 조금 봐주시니까 그래도 약간 편하죠. 그럼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과, 아까 봤잖아요. 용익물권하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을 건데, 용익물권 세 개, 담보물권 세 개, 사회조건 세 개, 지상권.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지역권이나, 그 다음에 전세권이나, 자, 이런 것도 이제 다 뭐라고요? 등기. 등기가 돼 있어야 이게 용익 물권이지. 자, 전세권도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임차권. 그거 다 매매는 임대차를 다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주택에서 대항력 발생하면 못 깨뜨리고 물권처럼 봐줄 거니까. 상가도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영업하면 대항력 있으니까 그건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근데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다 보니까 안 살아도 돼. 안 살아도 정말 됩니다. 건물 그냥 받지 않아도 그냥 거기다 전세권 등기만 해놓으면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주소지 거기다 안 갖다 놔도 괜찮습니다. 바로 전세권 등기로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는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담보물권에서 뭐가 있다고요? 유치권. 자, 유치권도 이제 뭐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다음 질권 이제 배우는 거. 우리는 아예 뭐 질권은 이제 아예 안 배울 건데 얘는 동산. 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개 대상 나왔네요. 뭐 저당권. 요 저당권이나 그리고 근저당권. 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돼 있으면 저당권. 그다음에 확정돼 있지 않으면 장래 증감 변동하니까 요거는 근저당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다 배우실 겁니다. 민법에서 정확하게 배울 거니까 뭐 시험 문제야 이것도 하나 나오고 이거 한 두세 개 나올 거고 지상권 하나하나 나오지만 전세권은 두세 개 나올 거고 많이 중개하니까 이렇게 많이 중개한 것들은 시험 문제 지상값으로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남재 우리 공법 배울 때도 항상 우리 토지 그러니까 우리도 꼭 투자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공법 많이 배우실 건데 자, 주거지역 무슨 상업적 이런 토지는 바로 개발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토지는 뭐합니까? 상업적 공업적 이런 용도의 땅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 많이 설립할 사람들 이런 네, 이런 경우도 수요자는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녹지 지역은 정말 녹지 보나마나 막 안 가봐도 알 겁니다. 녹지 지역은 개발을 여기 많이 못하니까 요거는 살 생각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여기는 녹지 지역도 뭐 보전이 있고 생산도 있고 이제 자연 녹지도 있고 할 건데 자연 녹지 정도는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투자 대상으로 삼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 녹지 자연스럽게 개발이 가능하니까 자연 녹지 지역은 이런 것들은 정말 싸면 많이 정말 사면 얼마든지 개발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보존은 못 써먹어 생산도 거의 못 써먹어 근데 이런 것들은 써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도 자연녹지가 왜 좋은지 설명하게 되면 안 살려고 했다가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설명을 하지 그냥 이거 좋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데도 왔다가 그냥 갑니다. 저거 아마 사기칠 거예요 해갖고 자꾸 너무 들이대시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공법 배울 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어느 정도 개발이 제한, 여기 어느 정도 개발이 허용되는 토지라는 겁니다. 보전은 안 돼, 생산은 농사만 지어야 돼. 근데 요거는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역도 하나 정도는 괜찮다고 하잖아요. 관리지역. 저기 자연환경은 안 되고 그냥 농림지역 농사만 지어야 되고 관리지역도 괜찮은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전이 있을 건데 이거 자연환경 보전지역 될 땅이니까 안 좋고요. 그리고 생산, 농업적인 생산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려고 하는데 얘는 또 농림지역 갈 땅입니다. 얘도 말고. 근데 뭐라고요? 무슨 관리요? 계획관리. 계획관리. 저기 세종시 아까 이제 오다가 보니까 저기 땅 판다고 누가 내놨는데 계획관리지역 땅이라고 딱 예, 판 저기 아직 현수막으로 딱 써놨는데 그 사람 좀 그러니까 이런 거 광고는 좀 생각 있는 사람 같습니다. 여기다가 계획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딱 써놨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도 저 계획관리는 뭐래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도시지역이 될 땅입니다. 얘는 풀리면 정말 자 지금 현재도 얼마든지 계획관리지역은 웬만한 건축물은 다 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4층 정도까지는 충분히 개발이 가능해요. 건폐율도 얘는 40 요정 보통 이제 보전이 20밖에 안 되는데 얘는 40 이런 정도니까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획관리지역 얘는 도시지역 이렇게 도시지역이 될 예비 땅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투자해놔도 얼마든지 괜찮다는 겁니다. 꼭 경매로 가보면 계획관리지역 땅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시세로 주고 되면 상당히 많이 비쌀 건데 막 현재 막 시세는 1억인데 경매로 가면 요거 3, 4천 정도면 충분히 요거는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 8천에 팔면 시세보다 훨씬 싸니까 저기 그냥 세종시까지 다 줄 서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 배워서 자, 실무에서 한번 활용도 한번 해보시고요. 사라. 그럼 내가 다 살까? 아니면 사라고 해서 실무에서 활용해보시고 아니면 좋은 땅이 있으면 경매가 될건 그리고 우리 중개사무소에 나와있는 땅이 될건 옆집에서 네가 한번만 써줘.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직접 이렇게 중개를 찾아봐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팔 때도 또 옆집에서 네가 한번 써줘.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매수도 가능하고 낙찰도 가능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보셨던 광물. 광물은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국가 거. 자, 국가가 아예 안 되었습니다. 요거는 국가 소유. 자, 국가 소유기 때문에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중개 되냐고 안 되냐고 물어볼 건데 중개 있어. 그다음에 하천 된다고 안 된다고요? 세 번째 하천. 공유수면 그럴 겁니다. 하천도 중개상은 2단이다 아니다 게입니다. 그다음 나중에 포락지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포락지는 용어정에서도 나올 겁니다. 저 개론에서 그러니까 토지가 떨어질 낙자입니다. 사람도 위에서 뚝 떨어지면 낙상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락지는 수면 밑으로 잠겨 있는 토지.
똑 떨어져서 이게 절토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성토 말고 절토. 이렇게 절토돼서 바로 수포락지가 된 것들은 뭐 한다고? 물에 잠겨 있으니까 하천. 하천은 중계가 된다 안 된다? 중계 안 된다. 요거는 중계를 상으로 삼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아마 올해 또 나올 거예요. 대토권. 대토권은 중계상이 될까 안 될까요? 여기 이제 작년도에는 바로 좀 쉬어가긴 했었지만 아마 올해는 또 나올 거예요. 토지로 대신하겠다. 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로 대신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으면 괜찮을 건데 이게 자꾸 중계가 되면은 프리미엄만 잔뜩 붙습니다. 처음에는 5천이더니 한 번 굴러가니까 6천, 한 번 더 굴러가니까 막 7천, 한 번 더 굴러가니까 막 1억도 되네요. 도시적 대구 아주 좋은 땅이니까 토지로 대신 받는다는 대토권 중계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택지 개발 지구 내 이런 거 배울 거 택지를 개발하니까 도시 개발법 배울 겁니다. 자, 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중계하면은 교도소 보낼 거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건물. 자, 토지 건물에서 거의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정도니까 한번 토지 건물. 자, 건물은 우리 건물 많이 보잖아요. 자, 건물. 자, 건물은 반드시 꼭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바람 막아줄. 비바람 막아줄 반드시 뭐 있어야 된다고? 지붕. 요 지붕은 정말 아주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이제 지붕, 지붕에다가 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지붕 뭐라고요? 과.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 가장 유사한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지붕 또는 해놓고 어디 틀렸게. 공법도 아주 심하면은 말장난 잘한다는 겁니다. 자, 지붕 뭐라고요? 지붕 과. 지붕 과입니다. 나 그 옆에, 자, 그 옆에 이제 뭐요? 기둥하고 뭐는요? 요 벽은 이렇게입니다. 요거는 선택. 선택입니다. 자, 먼저 기둥 없어도 자, 내력벽 아주 하중을 받아주는 내력벽이 아주 튼튼하면은 기둥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물에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건물, 자, 지붕과 자, 지붕과 건축법에도 나옵니다. 지붕은 반드시 필수다. 옆에 있는 기둥하고 뭐는요? 벽은 요건 이제 선택. 물론 다 세 부분, 다 세 개가 다 있긴 하겠지만 요거는 선택으로도 둘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뭐가 될 수가 있다고요? 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항상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장래 건물, 장래 건물에서 자, 여기서 이제 입주권. 근데 여기서 이제 입주권은 저기 재건축, 재개발의 입주권하고는 좀 다르니까 거기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되니 안 되니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저기 거래신고에서는 입주권 분양권 좀 다른 개념이니까 그때는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입주권 요거는 청약저축 청약통장을 얘기합니다. 청약통장 집에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통장들 근데 아직 당첨이 안 됐잖아요. 당첨이 안 됐으니까 이제 요 입주권은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는 아직은 당첨된 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입주자로 선정돼 자, 요 뜻이 이제 선정될 그냥 지위만 그러니까 동원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지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요거 중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요거 중개하게 되면 투기 조장한 걸로 봐서 여기도 3학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증서할 때 요거 나옵니다. 요거 중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하지 말아라. 여기도 투기 조장 때문에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거니까 입주권만큼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분양권. 분양권은 이제 분리해서 그리고 양도 동호수를 아예 떼서 받았다는 겁니다. 분양권. 분양권. 피분양자로 선정돼서 동호수까지도 지정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는 동이나 통장만 갖고 있지만 여기는 동이나 호수까지도 뭐를요? 지정을 아예 받았습니다. 갑한테 101호. 을한테 201호 이런 식으로 동호수가 지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중개가 가능해요. 자, 중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분양권 중개할 때 계약금 우리 3억인데 이제 3억인데 계약금은 3천만 받았다. 중도금은 1억만 받았습니다. 중도금 받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 붙였습니다. 프리미엄 붙여서 이제 1억 받고 그리고 프리미엄을 2천 받았을 때 요 분양권을 3억으로 계산을 해야 되냐고 시험 문제 이건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 당시 요 그 당시 금액만 받아야 되냐고 그리고 프리미엄도 이제 애매하다는 겁니다. 자, 프리미엄도 받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여기 뭐 장소가 좋으니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득금을 받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집이니까 프리미엄 붙여서 여기는 중간에 넘기는 게 바로 프리미엄이라는 겁니다. 뭐 프리미엄 얼마 정도 형성이 됐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할 겁니다.
근데 3억으로 받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요거 시험 문제 가면 자주 나옵니다. 총 분양 금액에 자 이러면은 1년이야 징역을 얻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못 받습니다. 근데 어디라고요? 그 당시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인데 자 잔금을 아직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으니까 얼마? 1억 3천이래요. 5천. 1억 5천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야지 1억 5천에다가 0점 여기다 이제 5를 곱해서 받아야지 여기다 0.4로 곱하면 120 나옵니다. 120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75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걸 받아야 그래야 이제 초과보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계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두 번째 아마 올해도 지금 계속 나오는 세차장 요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세차장의 구조물은 우리 세차하실 때 많이 가보실 건데 세차장의 구조물이 이 건물같이 뭐 지붕이 있고 옆에 기둥이 있냐고 물론 이제 기둥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벽이 있냐고 튼튼하게 돼 있냐고 지붕 요거 지붕 잘못 있으면 차 그냥 내려앉을 겁니다. 다 뭘로 둘 쌓여 있습니까? 천막으로 그냥 뼈대만 딱 세워놓고 천막으로 이렇게 둘러져 쌓였을 겁니다. 이거 중개상물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가 건물이 있냐고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세차장 구조만 한 여기도 한 5천 정도 된다고 요거 매매 중개가 됐다는 겁니다. 매매보고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뭐 0.5 이런 거 못 받습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 대상 2단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물론 이제 협의를 해서 얼마 받겠다라고 하면 괜찮긴 하겠지만 이건 거의 뭐 정물로 따라가니까 그냥 주된 건물에다 얼마 해가지고 받으면 되겠지만 이거는 따로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치사하게 소송까지 갔나 봅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이 아니다. 보수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그 밖에 요 그 밖에 건 거의 나오지 않는데 그 밖에 이제 여기는 토지의 요 토지에 정착물이 있습니다. 토지 정착물. 아 그러면서 아까 이제 명인 방법은 우리 민법에서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그 이제 쭉 해갖고 이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딱 둘러놓고요. 그다음 목차를 세워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수목의 소유권자는 누구 누구다라고.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를 해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명인 방법을 갖춘 그리고 수목 뭐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이나 같습니다. 이건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공시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하여튼 여기는 뭐 소유권도 당연히 인정되고 민법하고 똑같습니다. 소유권도 당연히 인정되고 을 그러면 을의 거라는 겁니다. 토지 소유권자가 갑이라고 해도 그러면 을하고 거래하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명인 방법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 나무에 달려있는 뭐 사과나무 열매, 아니면 또 뭐 배나무라든지 배, 별농수를 다 합니다. 뭐 감나무 열매. 그래서 미분리, 명인 방법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미분리에 아직 따지 않는 이 열매, 이런 열매 같은 게 미분리 과실은 중개가 되냐고 안 되냐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이런 허접한 것들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너무 불안해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까지는 딱 인정되는데 그러니까 민법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명인 방법을 갖춘 사과나무 주인이 누구다 라고 했을 때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중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권은 인정돼. 그러니까 민법은 그대로 따라가는데 중개 대상은 아니다. 얘는 토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임목도 아니고 자 이러니까 그냥 수목은 명인 방법 갖추면 가능한데 그 나무에 달리는 열매만큼은 중개가 아니다.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뭐 다리 같은 교량이나 아니면 뭐 돌담이나 이런 것들은 중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그냥 부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뭐 판잣집 이런 판잣집은 동산이나 다름없겠죠. 이런 판잣집 이런 것들도 이제 중개상은 아니다라고 뭐 광고탑 뭐 이런 것들도 중개상은 아니다라고 아닌 것들입니다. 그냥 부합 토지 팔리면 우리 부합 많이 배우실 겁니다. 부합은 토지에 부착하자. 그러니까 이거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에 그냥 따라가는 것들이지 부착하자마자 합체가 돼서 토지 한 개지 따로 떨어질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건물처럼 명인 방법처럼 수목처럼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가끔씩은 시험 문제 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임목은 자, 임목은 이제 간단하니까요. 한번 이제 보고 자, 요즘 이제 거의 임목은 잘 안 내고 있습니다. 자, 임목 자, 임목은 이제 먼저 첫 번째 수목에서 먼저 출발합니다. 수목 그냥 나무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여기 이제 갑이 토지 소유권자고 을이 네, 여기는 그냥 나무를 등기를 안 했습니다. 수목 그러면 을의 소유권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누구 거라고요? 갑의 거.
이게 부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수목을 바로 이제 재배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뭐 등기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소유, 자, 이런 소유가 돼서 경매에서도 요거 부합으로. 부합으로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가볍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토지를 통으로 낙찰받으면 이제 병이 낙찰받게 되면 병의 걸로 됩니다. 병의 걸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을이 소유권 주장 못한다는 겁니다. 싸주고 가고 싶으면 나한테 땅값 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목은 시나 옛날에는 이제 군까지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시군구에서 먼저 등록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시군구에 먼저 뭐 하고 나서 등록을 그렇게 등록을 하고 나서 어디 가서 다시 또 어디로 가야 되겠네요. 등기소 아까 저기하고 똑같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뭘 하게 되면요. 여기 등기를 하게 되면 요 등기된 나무 등기된 나무가 뭐라고요? 요게 바로 임목 자 임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목의 표제부 갑구, 을구 이런 게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토지하고 완전 떨어집니다. 표제부에서는 임목의 수량, 수량 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수량 그리고 수령, 나무 나이 이런 것들은 모두 표제부를 통해서 몇 년도에 임목을 재배했는지 다 나올 거니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갑구에는 누구요? 임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등기상 증명서 아닙니다. 임목. 임목이 따로 있습니다. 임목의 소유자는 임목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을구 그리고 나무도 담보가 됩니다. 나무 비싼 나무는 한 그루에 막 몇백만 원씩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임목이 막 경매로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임목의 제한물권 뭐 제한물권은 뭐 저당권밖에 거의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제한물권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임목의 소유권자한테 토지만 팔렸을 때도 이것도 법정지상권 법정상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외에 등기된 나무가 있었을 때 그 토지가 매매가 되거나 경매로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임목 소유권자는 지료주면은 계속 30년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임목에도 법정지상권 인정된다는 소리가 여기 나온다. 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금방 보셨던 확인. 이 확인은 바로 등기상, 임목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목 등기상 증명서. 토지 말고 임목 등기상 증명서. 예전에 이거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은 거의 잘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위에서도 봤네요.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공장재단과 그리고 광업재단 근데 이건 뭐 등기 과정도 요즘 이제 거의 시험 문제 아예 이목부터 아예 안 내기 시작합니다. 요즘 이제 아예 그냥 여기는 거의 내보질 않았었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자주 냈었다는 겁니다. 자, 임목중개도 가능해요. 공장광업재단도 가능해요. 자, 그럼 이제 공장광업재단 원리가 똑같으니까요. 한번 가보면 토지. 공장은 토지에 있을 겁니다. 그 토지 위에 건물도 있을 겁니다. 건물. 그 다음에 뭐 창고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공작물. 자, 먼저 첫 번째 토지나 건물, 공작물 이런 것들을 먼저 첫 번째가 자, 먼저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자가 하겠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자, 기계부터 먼저 안 들어오겠잖아요. 그러면 비바람 맞추니까 그 수천, 수억 이렇게 가는 기계들 다 망가질 겁니다. 자, 그 후에 이제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막 기계, 자, 기계 그리고 기구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자동차 같은 것들 있을 거고 많은 자동차나 그리고 뭐 막 선박도 있을 거고 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나머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얼마를 맞춰서 이게 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몇 개월을 맞춰서 저당권 설정을 등기했을 때 공장 재단의 등기상 증명서가 완성이 되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A가 B하고 판다고 할 때 우리가 매수할 때 요 매수인한테 등기를 못 넘겨주면 이건 아주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도 될 겁니다. 나중에 대형 거래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기 제대로 돼 있는 거 확인해라 고소를 합니다. 몇 개월 이내라고요? 10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돼 있는데 나머지 등기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 10개월 지났다마자 10개월 이내라고 씁니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무효. 공장에 기계등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계등, 요 기계등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말만 저당권이지 표시하는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표제부로 가는 등기입니다. 표시는 표제부요. 표시는 표제부요. 여기입니다. 표제부에다가,
표제부에 다 등기를 하게 될 건데 이런 등기를 확인 안 하시면 이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완벽하게 구성되고 나면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잔금 치르면서 B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지 이거 잘못하게 되면 소유권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사고. 그래 사고 치면은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파산을 하겠다. 자, 그럼 요 결국사유 이제 다음 주에도 볼 건데 파산 그러면 이제 중개 못 합니다. 그리고 중개 이제 소속도 못 하고 소속도 아예 될 수가 없고 중개 보존도 아예 될 수도 없고 자격증 안 뺏겠지만 뭐 보조도 안 되고 그다음에 개업도. 자, 개업도 이제 파산되면 이거 법원에서 이제 파산 절차가 딱 들어오면 시군 구청에서 압니다. 너 중개하지 말어. 해가지고 중개 못할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뭐 쫄딱 망하면 파산하면 되지. 그냥 일반 사회에서는 파산하면 되지. 하지만 우리 중개업을 못하는 결격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거 다 물어줄 수도 없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안 나도록 우리가 이제 보증 설정을 하긴 하는데 막 보증 설정 1억을 하긴 합니다. 보증 설정으로 1억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건 협회가 다시 받으러 옵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은 완전 다릅니다. 협회가 다시 받아가는 걸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협회가 먼저 1억을 내주고 나서 우리한테 1억 깨먹었으면 1억을 받으러 온다는 겁니다. 그냥 또 피해 다녀야지 피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니까 집 팔고 막 토지 팔리고 다 팔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확인하고 나중에 문제 없으면 괜찮은데 뭐 등기상 치면서 확인해보면 나올 건데 이런 거 확인 안 해보시고 문제 없겠지 했더니 잔금 치려고 하니까 얘가 또 배째라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미 또 막 소유권 자체는 또 이중매매가 C한테 넘어가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또 저기 하와이 가 있고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하와이 가고 시효는 알아가도 10년, 10년이면 또 채권이 다 소멸해 버립니다. 공소시효도 완성. 그러면 얘가 아주 뺀질뺀질 돌아다니면 저걸 죽일 수도 없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확인을 먼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째 파는 사람들은 뭐가 쪼달릴 거야. 저것이 아주 별짓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진하게 사시니까 그렇지 그냥 왜 매매를 하겠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이중매매가 가끔씩은 행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막 이중매매는 효과가 어떻게 되냐고 막 이런 거 막 배우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걸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시라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복잡하게 안 나오니까요. 여기도 너무 고민하실 건 없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오늘 진도가 좀 많이 어려워요. 앞쪽에 그냥 괜히 또 그냥 질리게 갖고 요 공부를 또 할까 말까 막 이렇게 걱정하실 건데 괜찮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런 거 이제 투자. 내가 중개업 안 해도 투자할 생각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막 100세도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거 중개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종물건이 와요. 없어도 친구가 다 우리 물건 공유하고 한 방에서는 전국 물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들은 콕 찍어다가 내가 살게. 특히 경매에 정말 땅은 그냥 가서 부동산에서 사시면 그것도 잘못하는 겁니다. 경매는 막 굴러가서 막 줍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물건도 아주 그냥 수십 개가 나오는데 좋은 물건도 괜찮아요. 금액도 다양해요. 이런 것들이니까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건필 용적률 다 알아갖고 저거 몇 평까지 건물 짓겄네. 이거 다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땅들은 우리가 이제 잘 아니까 이런 것들 배워가지고 나중에 투자 대상으로 삼아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건 볼 줄 알아야 살지 아무거나 막 보존 녹지 막 사다고 사놓으시면 그 천년을 가도 백년을 가도 그대로 보존입니다. 아주 죽어나니까 절대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공시지가도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제 종부세 얻어맞고 난리가 날 겁니다. 올해부터 막 정말 곡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팔면 우리 중개보수 받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게 올해 더 시기가 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조금 참았다가 내년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우리 합격하고 나면은 중개업을 좀 해볼 만한 시기가 잘 올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참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공부 아주 빡세게 해놓으시고요. 자, 합격해서 내년도에 바로 출발. 정말 바로 출발해야 됩니다. 또 1차만 붙어갖고 2차 이러면 아주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꼭 합격을 하셔가지고 고생 좀 덜 하시고 그리고 빨리 실무 가셔가지고 배우시면서 정말 단 하루라도 좀 먼저 배우시면은 분명히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잘 배워놓고 나중에 보시게 되면 특히 정말 공법 세법만큼은 아주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저거 어떻게 하면 합격할까 그러지 말고 공법은 정말 나중에 평생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앉아 계시면은 많이 힘드시긴 하실 건데 꼭 한번 좀 참으셔야 됩니다. 한 달 내내는 정말 의자에 좀 앉아 계시는 연습만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